안녕하세요. 날씨원 송예림입니다. 어제부터 내리던 비는 현재 대부분 그친 상태인데요. 인천과 울릉도 지역에선 약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 낀 방문화 연무는 낮 동안에도 나타나는 곳이 있고요. 오늘 아침까지는 해안과 일부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기온 살펴보시죠. 서울은 16.5도로 하루 시작했고요. 백령도가 12.4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온 기록했습니다. 오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는 낮 기온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고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이 25도, 강릉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과 전주 27도, 대구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기온정보였습니다.